거를 숨겨줄게요. 바로 사. 너 거야, 너 거야. 알겠어, 알겠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거를 한번 써볼 건데요, 쫀쫀한테. 이게 뭐냐면은 강아지용 장난감이에요. 노즈워크 장난감. 쫀쫀한테 노즈워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 쫀쫀한테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계란같이 생겨가지고 그 툭툭 치면은 나오게 사료가 나오는 그런 거를 한번 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잘 사용을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천으로 된 거는 사실 처음인데 일주일 만에 뜯어질 거 각오하고 샀습니다. 그러면 일단 여기 괜히 바스락 소리가 나니까 와본 것 같은데 잠깐만. 이게 상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 틈에 넣어가지고 숨겨놓고 간식에 숨겨놓고 이거를 찾아서 먹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사실 토끼는 어떻다 이런 말은 없는데 강아지들은 자신감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좀 활동을 하니까 심심함도 줄어들고 전주도 이제 좀더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려가봐. 그래서 이거를 써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정도. 좀 쫀쭈가 먹기에 많긴 한데, 그리고 일단 흥미를 먼저 붙여야 되니까 이 정도 넣어주고 줘보겠습니다. 자, 쫀쭈 불러볼게요. 쫀쭈 일로 와. 일로 와. 쫀쭈 일로 와. 여기 있다. 여기. 잘 찾아봐. 와, 잘 찾는다. 생각보다 더잘 찾네요. 들었어. 너무 귀엽게 잘 쓰네요. 쫀쪼가 천 물어뜯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나? 아무튼 엄청 잘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일주일 봅니다. 이렇게 간식 잘 빼먹는 거 보면은 없을 때도 괜히 있나 싶어가지고 건드려볼 것 같아요. 폭력적인 거 보이시죠? 던졌어.
이거 정서발달에 도움되는 거 맞겠죠? 좀 화난 것 같은데. 잘 꺼내 먹네. 이제 없는 거 아니야? 한번 볼까? 우와 우와 다 꺼내 먹었네요. 너무 쉬운 거 사줬나? 내 다음에 더 어려운 거 사줄게. 쫀쭈 재밌어? 이거 재밌어?